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생긴 이래 최고치를 지난 2월 24일 날 경신해서 지금 5,87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돈이 많이 풀렸던 코로나 기간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서 미국 주식이 100년 동안 가져왔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96년간 매년 연평균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났는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걱정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연 또 오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오르니까 계속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ETF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아, 미국 너무 많이 올랐구나 생각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거죠. 내가 미국에 30% 투자했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한국 비중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유럽에 올린다든가 그 결정을 하는 거죠. 남 얘기 들을 필요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밸류가 너무 비싸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퍼센티지 그 얼로케이션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 의견을 말하면 미국이 저렇게 상승되는 이유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앞으로의 세상을 선도해 나갈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생태계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401K고 금융이 발달한 나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생태계가 돼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주식이 올랐을 때는 반드시 버블이 끼게 돼 있고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팔고 예를 들어 미국이 사상 치니까 또 팔고 또 국채나 회사채에 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내 주식 비중이 70%를 결정하면 70%에서 50%를 줄인다든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원칙은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주식이 사상 최고치니까 폭락 장세가 오는 거를 피해서 안전한 국채나 회사채로 잠깐 갈아탔다가 폭락장이 오면 다시 그때 저가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네,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 얘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네, 그런, 그게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 얼로케이션, 내 주식 비중이 70%인데, 내가 한국에 굉장히 적게 투자되어 있었고,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그때 미국 주식을 좀 줄이고, 한국 주식 ETF를 산다든가, 그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거를 갑자기 주채로 옮기거나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내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40대다 그러면 내 목적은 20년 후에 내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결코 중요하지 않거든요. 10% 비싸게 사거나 10% 싸게 샀다고 해서 내 노후 준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 노후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